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와우, 오늘 최고로 더웠습니다. 지금 저녁 늦게 올랐는데도 여기 2층이 실내에 34도 온도계 가리키고 있어요. 낮에는 전혀 움직이지 못했고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십시오. 자, 오늘은 약속드린 바대로 1975년에 태어나신 을묘년생 토끼띠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혹시라도 점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담백하게 그냥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정성을 다해서 주역을 뽑아보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바로 내년이죠. 토끼띠분들, 75년생 분들께는 상반기와 하반기 어떤 운으로 펼쳐질 것인가. 지금 주역점이 나왔고요. 종이를 한장 준비를 하고, 자, 그대로 지금 주사위가 잘안 보여서 제가 그냥 위치만 옮겼어요. 땅이 나왔고요. 붉은색을 저는 아래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요가 정했습니다. 땅은 그대로 있고, 자,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상반기는 지산겸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요가 변해서 지풍승이라고 하는 괴로 변했는데요. 상반기 상황 자체가 목적을 이루시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서 고생을 하시게 된다면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고생이 좀 몰려 있고, 또 상반기 어떤 시험이라든가 결과를 빨리 보셔야 되는 분들은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좀더 겸손해 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사업도 새로운 거 시작하기보다는 하반기로 새로운 시작은 조금 미루시고, 이동이라든가 이사라든가 매매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반기에는 좀 불리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대인관계나 또 이성관계 같은 경우에도 갈등이나 부딪힘 등이 하반기에 가서야 풀리는 상황이라 상반기는 상대방들을 좀더 배려하시고 대화로 푸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는 너무 방만한 생활이나 또 절제하지 못한 생활로 가지 않도록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지풍성계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사업도 도움이 들어올 것이고, 또 이사는 잘안 되셨지만 하반기 거의 연말에 가서 풀리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소송에 매여서 힘들어하셨던 분들도 하반기에 운이 몰려 있습니다. 하반기 잘 되실 것 같고, 여행이나 필요 없는 이동이나 이직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삼가하시는 게 좋으세요. 하반기 가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괴는 제가 채팅방에 한번더 정리를 해드릴 건데, 초시영님이라고 하는 그 옛날 내려오는 책에 따르면은 겸지승이라고 하는 큰 괴상이고요. 지상겸에서 지풍승으로 가는 이 괴의 흐름 자체가 포용을 해야 하는 땅 아래에 있는 산, 이 모양새 자체가 이제 땅 아래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는 풀리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달의 흐름으로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요. 어쨌든 하반기에 풀린다는 것은 이 지풍승괴의 의미대로 시기를 잘 정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승은 말 그대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큰 어떤 보상을 바라시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라요. 수입도, 또 본인 어떤 보상, 또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대인관계 만남, 이성의 만남, 기다리고 있었던 귀인,
또 건강 문제 풀리는 거, 소송 문제가 꼬였던 것도 풀리는 거, 모든 것이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을묘년생 분들은 하반기에 좀 더 많은 기대를 거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타로 카드로 제가 12달 섞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섞어서 12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혹시 제가 해석해드리는 거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채팅창에서는 달러 표시 클릭하시면 슈퍼챗 구매 가능하시거든요.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세요. 5,000원부터 자유로운 후원이 가능합니다. 제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뽑았고 뒤집을게요. 자, 이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월부터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가까이. 첫 번째 달, 지금 명리로 풀 건 아니라서 편안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양력 기준으로 뽑았고요. 을묘년생 토끼띠 분들은 이 1월달부터 지화명이라고 하는 아주 천천히 가야 하고 또 땅 아래에 태양이 적다는 뜻이에요. 이 괴 자체가 본인의 태양이 아직 뜨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또 마음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 운이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는 뜻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고, 현금의 쓰임이라든가 돈의 융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족스럽지 않을 그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1월에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고, 또 사귀는 연인 사이에서는 드러내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결혼을 좀 더 미룬다거나 결혼 발표 자체를,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많은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속임이 있다거나 아니면 드러낼 수 없는 속사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생길 수 있고 말 못한 어떤 속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괴가 나왔다는 것은 1월 내내 체력도 굉장히 소모가 심하다는 상황이거든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이때는 무리한 이동을 하지 마시고 아까 주사위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좀 더 신중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1월을 시작을 하시고, 이제 2월로 넘어가서 2월은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대축은 크게 이제 쌓는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지금 땅, 그쵸? 하늘이 이 산천이란 것은 이제 막히고 있는 산 아래에 이 하늘이 있는 모양새인데, 크게 모으고 쌓는다는 뜻이라서 2월은 1월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요. 금전이나 사업적으로도 좀 더 안정적이고, 또 들어올 돈이 훨씬 커져요. 더 많아지고 대인관계들도 풀리고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2월달에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명리적으로도 2022년도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큰 기운이 내려오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몸관리만 잘 하시고 금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확실한 태도를 취하시면 2월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달아서 3월달 운도 보실 텐데, 3월은 지금 바로 위에는 물이고, 아래는 땅이 있는 괴예요. 이 괴는요, 생각을 좀 하고 말씀드리자면, 수지비라고 하는 괴상인데, 우리가 비견할 때그 비랑 한자가 똑같거든요. 혼자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카드 그림 보시면 지금 물고기들이 서로 다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괴 이름하고 똑같이 그림을 지금 일러스트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혼자 있었던 사람은 여러 명들과 단체를 이루게 되는, 즉, 취직이 안 되시거나, 또 겉돌고 있었던 사람들은 내 편이 생긴다는 얘기고, 연애 사업이라던가 어떤 아티스트 쪽, 엔터테인먼트 쪽에 종사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튼튼한 팬층이 생기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애정운, 인기운이 높아지는 거죠. 주변의 이성뿐만이 아니라 동성들도 나에게 힘을 실어다 주는 부분이고, 또 사업이나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운이 좋아지는 부분이에요. 2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2월에 큰 돈이 들어올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3월에도 협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섣부른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주사위 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게 이제 핵심 괴이기 때문에. 3월은 어쨌든 간에 혼자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단체 소속이 되실 거고, 어쨌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좋은 운을 받는 거니까, 건강적으로도 좋아지는 부분이고, 좀 바빠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혼이라든가 어떤 중대한 인생의 결정을 내리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것 같아요. 어쨌든 2월보다는 운이 좀더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 4월달 보겠습니다. 4월은 이제 여기 보시면 태양, 그리고 아래는 그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부분이고, 화풍정이라고 저희가 읽어요. 이 화풍정 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좋은 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무쇠 솥을 아마 그 다른 띠할 때도 비슷한 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카드만 달랐거든요. 이 화풍정의 정 자체가 무쇠예요. 큰 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기는 부분이고 무엇을 담는가? 금전이에요. 금전 활동, 금전. 내가 돈을 벌수 있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4월달 내내 엄청 바쁘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사업을 맡게 되거나, 실질적으로 묵직한 어떤 제대로 된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제하시는 상황도 더 새로운 인연들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제대로 된 복지나 혜택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 있잖아요. 현재 하시는 일도 불만은 없는데 더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거나 아니면 내게 그런 일자리를 소개를 해주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일을 당장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4월달에 시작하는 건 아닌데 제안만 받는 거죠. 내가 그만한 그릇을 갖췄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인연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인연들, 나를 괴롭혔던 환경들과는 조금씩 이별하기 시작하는 운이고, 이제 5월달은 양력 5월달은 이것도 화지진이라고 하는 괴가 지금 나왔거든요. 태양이 조금씩 이제 뜨는 거예요. 확실하게 뜨는 형국인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밝고 아주 긍정적인 형상이죠. 5월에는 행사도 많잖아요. 가정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어린이날부터 해서 이제 가족들 간의 모임이 많을 텐데,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상황이죠. 앞으로 쭉쭉쭉쭉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4월달에 새로운 직책이나 새로운 업무를 맡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그러면 5월달에는 추진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화지진기가 나왔다면은 그것을 뒤집는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를 분명히 조언해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문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위에 직속 상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확실한 태도를 보이셔야 돼요. 오물쭈물하고 본인이 책임지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오월에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금전은 지금 당장은 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앞에 달에서도 그다지 확실한 어떤 금전운의 성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5월에는 이 정도면 만족스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부수입들이 들어와요. 자, 건강은 역시 바빠지니까 조금 더 관리를 하셔야 되시고, 이제 6월 달, 잘 보이도록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6월에는 지금 보시면 천산돈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제법 좀 자주 나왔던 괴예요. 하늘 아래에 막히는 산이 있는 모양새고, 6월은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죠. 상반기의 큰 흐름에서는 제가 무리한 이동을 하지 말고 미루라고 했잖아요. 앞에 괴에서. 근데 이제 그 상반기 마무리를 할때 나가는 돈이 좀더 많고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또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와요. 스스로 포지션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특히 정치 성향, 회사나 조직에서의 그 나의 태도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기 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그 색깔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천산돈의 돈 괴상 자체가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건강은 신경 쓰 스트레스가 예상이 되고, 돈 관리는 좀 잘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상반기가 이제 끝났고, 자, 7월로 바로 넘어갈게요. 7월은 지금 보시는 바가 위에는 물이고 아래쪽에는 막히는 산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풍랑을 만난 그 작은 돛단배가 지금 보시면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리저리 어쩔 수 없이 막 휘둘리는 상황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상권이라고 하는 괴상이에요. 막힌다는 의미거든요. 어려움, 고비가 들어와요. 절대 초조해하시면 안 돼요. 7월에는 휴가도 이제 시작이 되고 굉장히 폭염, 이제 더울 때죠. 지금 딱 녹화하는 요 시점인데 안전한 길을 선택하셔야 되시고요. 무모하게 어떤 위험을 알고도 뛰어드시는 어리석음을 범하시면 안 돼요. 들어오는 금전은 적습니다. 그런데 목돈은 나갈 일이 있어요. 고정비 지출이 클 수도 있겠죠.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계속 어떤 유혹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도 적절하게 대처를 잘하시고 끊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은 본인이 포지션만 정확하게 하신다면 적절한 대인관계에서도 도움을 주는 귀인의 도움이 들어오겠습니다. 남자, 여자 할것 없이 본인의 눈을 흐리는 어떤 이성의 흐름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끊어주셔야 되세요. 대인관계 확실하게 하시고, 7월은 한번 고비가 있어요. 대인관계에서. 요거 잘 넘기셔야 됩니다. 이제 8월 넘어갈게요. 자, 8월은, 요거는 이제 위에 호수고, 아래쪽엔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형상인데요. 이거는 태풍대과라고 저희가 읽어요. 여기 보면 이제 바위가 이렇게 막 얹어져 있죠? 대과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치게 넘쳤다. 내 욕심 자체가 너무 컸다.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졌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보시면 돌이 막 여기 맨 밑에 사람이 있거든요? 이 카드도 보시면 너무 무리하게 쌓았죠, 지금. 욕심이 지나친 거죠.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일인데 너무 일을 많이 벌인 거죠. 그래서 8월 달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명리적으로도 가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입추가 절기가 이제 들어오는데 사업이나 하시는 일 전부 다 본인의 능력을 뻔히 아는데 너무 이것저것 버리거나 대출을 무리하게 하신다거나 또
좀 미뤄도 되는 부분인데 억지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 혼자서 막 꾸역꾸역 일을 해치우는 그런 상황으로 가시게 되면 과로가 너무 뻔한 결과가 돼요. 과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과로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하시는 건 딱 하나만 아시는 게 좋죠.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균형 잘 맞추셔야 되시고 그리고 대인관계, 이성관계 이런 부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내가 두루두루 다 좋은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100%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그 중에서 한 명은 나를 음해하거나 내가 잘 되는 거 싫어하거나 아주 정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본인을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자연스러운 호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애매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앞에서는 나를 좋아해 주는데 뒤에서는 나에 대한 헌담을 막 주변에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소가리를 끙끙끙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8월 달에는 솔직해지시고 못하는 건 못한다 라고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8월 달 잘 넘길 수 있어요. 금전적으로도 균형 잘 맞추셔야 되는데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운이 좋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그냥 달별로 고비를 저희가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9월달 한번 볼게요. 9월은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이제 산택손이라고 하는 게거든요. 산택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에는 막히는 산이고 아래에는 이제 호수예요. 이게는 9월이면 이제 가을이 제법 깊어졌죠. 그리고 하반기에서도 달려가는 중이고 만약에 어떤 새로운 일이 9월부터 그 이전에 이제 맡게 돼서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다 그러면 당장은 어떤 매출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더라도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 맨 앞에 핵심계에서도 하반기 제가 시작을 하셔도 되는 거니까 상반기에 하셔야 될 걸 미루라 그랬잖아요. 그걸 시작하셔도 되는 게 바로 이 9월 달이에요. 왜냐면 분명히 막대한 부, 막대한 혜택을 나중에 받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9월의 운이에요. 지금은 당연히 크게 안 보이겠죠. 그게 뭔지도 잘 안 보일 거고 잘 와닿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천천히 쌓아가시면 돼요. 처음만 막히는 거지 이건 쉬어가는 부분이고 이건 다음을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중이라는 거죠. 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달에 내가 사업가인데 어떤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사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 사람 보잘것없다 뭐 학벌도 별로다 뭐 그다지 능력을 발휘할 것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내가 뽑은 사람이다 그러면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좋단 말이죠. 이 사람이 언젠가 조만간 그것도 조만간 능력 발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10월달 운으로 가보겠습니다. 10월은 천풍구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아주 그냥 그림이 에로틱하죠. 천풍구 뜻하고 또 이제 말씀을 드려봐야 되는데 천은 하늘이고 풍은 바람이거든요. 구는 이제 드디어 만나진다, 만난다 이런 뜻인데 서로 막 지금 키스하고 난리 나는데요. 새로운 것을 또 버리지 말고요. 이 하반기 중에서도 10월 달에는 9월 달에 이어서 마찬가지 하던 걸 그냥 하세요. 하던 걸 하시고 너무 새로운 거 바꾸지 마시고 이직도 마찬가지 그냥 일단 계시는 것이 좋아요. 당장 옮긴다고 하더라도 구간이 명관이고 또 솔직히 지출도 크거든요. 이번 달 내 눈을 흐리는 인연들도 들어오고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내 것이 아닌 것들이 더 매혹적으로 보여요. 모든 것들이 만족이 되기 힘들고 결핍이 계속 이번 달에 내 눈을 흐리게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다시 밝아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어차피 이 천풍구 자체가 어둡다는 것이 아니고 또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정원복 위에가 양이고 아래만 딱 하나 음이에요. 다 좋은데 한 개가 지금 결핍되는 거죠. 나의 무의식을 잘 관장하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 섣부르게 9월, 10월에 내리지 말라는 거,
그 사람이 다음 연도 초에 내게 큰 이득을 가져오거나 내게 실질적으로 정말 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9월, 10월에는 그대로 가시라 뜻이고, 이제 11월 달, 명리적으로는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죠. 입동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거는 손이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두 개가 겹친 괴가 나왔어요. 이것도 아주 좋은 괴입니다. 신기한 게, 이게 주사위로 뽑고 카드로 뽑아도 전체 것과 절대 어긋나지 않아요. 따로따로 안 놀아요, 의미들이. 바람이 분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당연히 속도가 이제 붙기 시작한다는 얘기고, 들어오는 돈의 규모가 레벨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두 자리였다면 세 자리. 이런 식으로. 본인이 포지션만 이리저리 바꾼 게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좋은 대로 쭉 오셨다면, 큰 이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송사가 계속 애를 먹였는데 풀린다거나, 이 11월 달에. 혹은 팔리지 않았던 덩어리가 큰 상가나 토지가 혹은 건물이 드디어 제값을 받고 팔렸다. 이런 결과도 얻을 수 있겠죠. 장사를 하시거나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요, 11월 달에 상당한 결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반기에 이런 것들 많이 몰려 있어요. 하반기에 좋은 운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월 달 보겠습니다. 중건천이라고도 하고요. 건이천이라고 이제 그 제가 그 이름을 다르게 얘기했기도 해요. 여섯 마리 용으로도 표현을 하죠. 그만큼 부피가 제한이 없는 괴입니다. 먹고 사는 금전 부분이라던가 또 내가 쓰는 수입과 지출의 그 규정이 있어서도 무난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11월 달만큼 큰 수입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냥 평타. 뭐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는 거죠. 하지만 12월 달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하반기 마지막 달이고, 6개가 모두 양개입니다. 본인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 여기 보시면 손바닥으로 꽝 찍죠.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모든 키가 다 쥐어져 있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연인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상반기에 굉장히 다투고 별거 중이었던 부부가 있었다면, 12월에는 대화의 진전이 있습니다. 또 건강 문제 같은 경우는 큰 질병이 있었던 분들도 고비를 이제 넘기시고 12월 달에 좋은 결실이 들어올 예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쭉 살펴보았는데, 물론 몇 번의 고비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하반기에는 이제 결실과 혜택을 얻으실 수 있고, 상반기에도 고비가 있습니다만, 하반기를 위해서 무난하게 달려가시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후원 꼭 부탁드리고요. 토끼띠 분들, 流年생 분들, 2022년도 전체적으로 쉽지는 않은 그 운이었겠지만, 다른 띠들에 비해서는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상반기가 나쁘거나, 뭐 하반기가 나쁘거나, 이런 해석을 드렸을 때, 하반기가 좋은 게 상반기 나빴던 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훨씬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이죠. 자, 여러분들 미리 이렇게 운세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띠별 운세 뽑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오매운 연구소 영상 잘 보셨나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강의나 상담에 관심 있으시다면 반드시 영상 더보기를 꼭 클릭해서 내용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카페는 가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전체 공개로 읽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